옛날부터 꿀이 보습의 짱이라고 하니까. 아, 팩 해줘야죠, 또. 관리해야 돼요. 근데 나 이거 해서 너무 예뻐져서 나 몰라보면 어떡하지? 탱탱해져라. 예뻐져라. 놀고 있어. 왜 그래? 자기야, 잠 안 자고 뭐해? 자기야,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, 자기야, 무슨 일이야? 어? 내 얼굴. 왜 그래? 내 얼굴. 어머, 왜 그러지? 왜 저러지? 왜요? 이게 왜 이래? 아니, 탱탱한 피부를 자랑하고 쫑대 누나가 갑자기 주름이 웬 말이야?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선생님, 우리 쫑대 누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? 자기야. 피부 미인을 꿈꾸던 우리 종래 누님께서 피부에 좋다고 뭐 꿀도 바르고 있고 좀 네.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죠. 피부가 이제 처지고 왜 그렇지? 예, 뭐 부작용처럼 저렇게 이러는데 박수림 씨도 꿀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, 그래? 꿀은 먹어야죠. 다른 거는 끈적거려 저는 싫더라고요. 꿀로 집에서 팩을 하잖아요. 이게 머리가 다 이렇게 붙어요.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는데 머리가 다 붙어가 저희 남편이 깜짝 놀랐잖아요. 근데 크레오파트라도 꿀로 이렇게 피부 그럼요. 관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우리 쫑내 누나도 꿀로 열심히 피부 관리했는데 네.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축 처진 이유가 뭘까요? 우선은 네. 너무 자주 너무 달게 드셨어요. 아~ 이 단 음식 속에는 이 포도당, 과당 같은 단당류가 있고요. 네. 꿀은 이런 단당류가 결합한 이당류인데요. 이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꿀이나 아니면 단 과일 속에도 많은 단당류입니다. 단 거 좋아하는데. 이렇게 단당류를 아주 과도하게, 아주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은 AGE 단백질, 즉 당독소라는 게 발생하는데요. 당독소. 예. 아. 이게 세포 속 콜라겐과 이 엘라스틴에 달라붙어가지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노화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꿀을 바르는 건 괜찮은 거예요? 사실 이 꿀도 과도하게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고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접촉 피부염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얼굴에 바로 바르기 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렇죠, 체크를 테스트, 한번 해보려면 팔 안쪽 같은 데 발라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한번 부분에.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과도하게 바르는 건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를 않아요. 아하.